키움증권에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네, 투데이 마감 시황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지수는 종가 무렵으로 갈수록 일단 빨간불. 코스피는 소폭의 마이너스 권역에서 쭉쭉 그래도 매수의 힘을 더 싣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상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시장 분석해 보도록 하죠. 이 자리에는 서상윤 팀장과 심수빈 연구원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시장부터 정리를 해 볼까요? 네, 일단 금일 국내 증시는 이제 전일 미 증시가 좀 혼조 마감했던 가운데 소폭 상승 출발했습니다. 미 증시가 혼조 마감했던 이유로는 이제 대형 기술주에 대한 이제 독점 금지법 강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국내 증시는 이제 소폭 상승 출발 후 큰 변함없이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였습니다. 이후 호재성 소식이 좀 들려왔던 업종별로 강세를 좀 보이면서 국내 증시는 상승폭을 확대했는데요. 금일 이제 강세를 보인 업종으로는 운수장비, 음식료, 운수창고 등이 있었습니다. 우선 운수장비 업종의 경우 이제 현대차의 이제 중국 생산 라인 일부 재개가 되었다라는 소식과 친환경차 관련 사업이 강화될 것이다라는 기대에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음식료 업종의 경우 영화 기생충의 이제 호재성 재료로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기생충이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사관왕에 오르면서 영화 내 식품에 대한 관심과 또 관련 제품 출시 소식들이 좀 들려오면서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급별 오늘 주체별 수급 측면을 좀 살펴보면 금일 외국인이 이제 전기전자와 이제 금융업을 위주로 순매도세에 나섰던 가운데 개인과 기관은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외국인은 아직까지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이긴 한데 그래도 기관이 다시 돌아왔다는 점도 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이슈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호재로 반응하면서 움직였던 종목들도 있고요.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도 지금 종가 무렵으로 갈수록 좀 힘이 괜찮아요. 네. 네. 그럼 그 이유를 항상 찾아주시잖아요. 팀장님. 이게 코스피 지수를 네.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장 초반에 상승 출발했다가 그다음부터 그냥 약보합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네네네. 근데 갑자기 12시 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네. 여기서 갑자기 툭 튀어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죠. 이걸 주도한 건 누구냐면 누굴까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치고 올라갔고요. 네. 그 12시 이후로 계속 올라갔고 호텔신라 대한항공은 아니었고 아모레퍼시픽 많이 올라갔죠. 아, 그러니까 그다음에 주들 뭐 예. 여행 관련 주들 네.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갔어요. 네, 네. 자. 그럼 뭔가 이유가 나왔겠죠. 그렇지. 중국 쪽에 그러니까 단순하게 네.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실은 그 지난주 초반만 하더라도 예, 증감폭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다가 초반 이후부터 증감폭이 둔화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관련 이슈는 일부 많이 완화되고 있는 상황들이었었지만 그래서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고 있는 도중에 여기 이때쯤 돼가지고 무슨 보도가 나왔냐면 일단 중국의 한 제약업체가 길레드 사이언스 이제 제네릭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회사거든요. 네. 근데 그 회사가 그와 관련돼가지고 뭘 이렇게 좀 약품을 만들면 쉽다. 만들기 쉬운데 이걸 가지고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그걸 처리할 수 있다. 아. 이제 그 발표를 합니다. 네네. 물론 이제 이게 자기들 마음대로 이걸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딜리드 사이언스의 그 특허하고 관련돼 그렇죠. 있기 네, 때문에 네. 그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지만 일단 임상은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중증 환자들 있죠. 뭐 그분들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니까 네네. 중증 환자들 대상으로 해서 임상 시험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알려지면서 이제 일단 뭐 이게 금방 만들어낼 수 있는 뭐 라인이라든지 이런 거 다 있기 때문에 이거 금방 이제 길레드 사이언스하고 이제 얘기가 되면 협상은 잘 되면은 금방 네. 처리가 되거든요. 이제 그와 관련돼서 중국 쪽에서 보도가 나왔어요. 이제 그러면서 블룸버그 쪽에서 나왔고 계속 또 나왔죠. 그리고 저희 키움증권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소식은 미리 들었고요. 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그와 관련돼 가지고 중국 내수 관련주들이 강세를 좀 보인 점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중국 증시도 보면 대부분 그때쯤부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이제 IT 관련된 1.42% 나온 심천지수 같은 경우는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 보면 대체적으로 그쵸
그 점심 끝나고 나서부터 오후장 들어서부터 다시 올라가요. 그런 내용들. 이걸 주도하고 있는 거는 전기전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반면에 이제 당연히 하락하는 거는 이거 거의 다 끝날 것 같네 라고 하니까 백신, 그쵸. 뭐 신종플루 관련주들 네. 이런 것들이 다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테슬라나 2차전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급등을 하고 있고, 왜냐면 이게 어느 정도 완료가 돼가고 시작하면 공장이 좀 빨리 들어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애플 관련주도 좀 강세를 좀 보였고요. 네. 그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기존에 이제 소위 말해서 전염병 사례보다 좀 시기 빨리 좀 이렇게 막 해결이 되는 느낌을 좀 투자 심리는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그런가요? 그래서? 12월 8일 날 이미 발생을 했기 때문에 1월 8일, 2월 8일 두 달이 넘어요. 그 처음에 이거 발생을 했을 때 저희들이 이제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던 게 이거 길면 1분기다. 그러니까 뭐 길면 2월 말 3-4개월 정도 예. 예, 예. 보통 그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 더욱 문제가 생기는데 중국에서 일단 6천만 명이라는 걸 다 봉쇄해버렸잖아요. 예. 그런 내용들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일단은 뭐 전이가 좀 안 됐던 게 그나마 이제 긍정적인 거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 같은 경우에야 워낙에 뭐 과거 사스라든지 메르스나 신종플루나 이런 때처럼 금방 해결될 것으로는 다들 예상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게 과연 경제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냐? 그건 아무도 모른다. 왜 그러냐면 그 과거 질병 사례 때하고 지금은 확연히 다른 거는 공장이 멈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적으로 지금 현재 공장 재가동이 들어간다 치더라도 팍스콘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도 2월 말쯤 돼야 50% 정도 뭐 가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가동이 되는 거는 2분기나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1분기 동안에 경기 위축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고요. 그거는 뭐 2분기 때 이걸 공장을 엄청나게 돌려가지고 재고를 확충시켜야 된다는 뜻인데 그만큼 소비가 증가를 해야 되는데 소비 증가가 되고 있냐. 이게 중국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지금 소비가 뭐 개선이 되고는 있지만 기대만큼의 큰 폭의 개선보다는 그냥 안정적인 정도. 그다음에 그 고용 지표 같은 경우도 워낙에 이제 완료돼 있는 상황에서 임금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도 않은 상황에서 소비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큰 폭의 증가는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은 뭐 현재 기대하고 있는 것만큼 2분기 때 공장을 엄청 돌려서 재고 축적을 엄청나게 할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야 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의 가장 큰 그래서 연준이나 ECB이나 다른 뭐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일단은 영향력은 그렇게 우리가 수치화할 수 없고 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네, 불확실성은 있지만 예측할 수 없다라는 그렇죠. 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예측을 못하는 네. 거죠. 지금은. 이런 상황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작은 나라들이 만약에 공장이 멈췄다면 영향력이 없겠죠. 네. 근데 글로벌 GDP의 20% 넘게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생산이 멈춰버린 순간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다들 예측을 하고 있죠. 중국의 고강도 경기 부양정책. 근데 그건 누구나 다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보면은 새로운 경제사를 쓰고 있는 그 한가운데서 많은 걸 겪고 있는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다 보면은 경제 역사를 다시 배워야 될 것 같다는 얘기도 할 정도로 새로운 국면에 많이 좀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그래도 우리는 내일장의 전략도 함께 알아봐야 됩니다. 지금 양대 지수는 지금 현재는 플러스권의 움직임 앞서서 언급이 됐던 대로 중국발 호재에 힘입어서 매수 심리가 조금 더 강화된 흐름들이 종가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감 지수 잠시 알려드리고요. 내일장의 투자 전략으로 가보겠습니다.